다만 핵심 몇 가지만이라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자녀 스마트폰 지도의 핵심은 허락이 아니라는 거.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선택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습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대학교가 결정되고 아이의 80년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를 받고 학원 좋은 데 다녀도 스마트폰 안 좋게 만지는 습관으로 날짱 부르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생쓰는 사랑의 공식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부모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아빠의 사랑은 가족을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도 지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희생하는 아빠의 사랑.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포기하고 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인생을 탓하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죠. 그러나 오늘 알아야 될 새로운 사랑. 안쓰러워도 함부로 주지 않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에요. 막주면 안 돼요. 단순하게 허락하고 막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순간에는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아이가 더 깊은 곳으로 빠지기 전에 지금 건강한 상황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을 때 아이를 잡고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멋진 것인지를 같이 찾고 만들어 가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흔히 말하는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 이 오버워치는 한번 했다 하면 저녁에 시작했는데 잠깐 정신줄 놓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면 먼동이 떠오른다는 그 게임들이에요. 한판하고 끊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유들이 대세 게임이기도 하지만은 수능처럼 성적에 길들여져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특화된 방식의 게임이에요. 이기면 등급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등급이 깎여요. 한 만큼 성적이 오르고 안 한 만큼 성적이 깎이는 방식이에요. 거기다가 친구들하고 팀플레이를 해야 돼요.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이 게임이 더 청소년들의 인기 있는 이유는 요즘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시대를 뛰어넘었어요. 게임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재밌는 이유가 실력이 안 되는 청소년들은 보면서 대리만족을 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게임 방송 진행자와 친구 먹을 수가 있어요. 별풍선만 열심히 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까먹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게임 관련한 여러 가지 상담, 스마트폰 상담하면서 보면은 게임 방송 보는 것으로 시간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방송을 보면은 애들이 처음에는 편집 방송 15분짜리를 봅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보다 보면. 본 방송이라고 실시간 방송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유명한 게임 방송 진행자의 본 방송 실시간 방송은 평균 저녁 9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나요. 6시간에서 11시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마지막에 3분 45초 보고 나서 중간에 딱 끊으면 느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되게 찝찝하죠?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돼요. 예,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맞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게임 관련한 교수가 된 이유가 이제 저도 게임을 좋아했고 게임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돼서 이걸 연구하고 또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 게임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때 이 안으로 더 빨리 빠져들어가느냐? 현실에서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거 하나가 없을 때. 아까 말했던 뭐든지 다 애매할 때. 그럴 때 이 게임 안으로 더 빨리 좀 빨려 들어가요. 아, 요거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 원리는 시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녀가 지금 게임을 유독 좋아하는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네 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즐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두 번째는 그 아이의 성향상 다른 애들보다 게임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족 지연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 자극 추구 성향, 경쟁심이 좀 강한 아이, 이런 아이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 끝장을 봐요. 모든 아이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어저께까지 건강하던 우리 자녀가 오늘부터 게임을 미친 듯이 했을 때 여자친구하고 헤어졌거나 친구하고 싸웠거나 멘탈이 깨지는 순간에도 정서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또 게임에 빠져들 때는 두 번째 요인이 되죠. 세 번째, 가족의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함을 추구하는 공간이 집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간도 집이래요. 모든 소리가 다 들려. 공부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이것저것 던지면서 찍어찍어 하고 계시면 공부가 안 되죠. 헤드셋 끼고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별을 경험하는 공간 집이래요. 형만 예뻐해. 나보고 맨날 양보하래. 그런데 게임은 공정하거든요. 네 번째 요인, 환경의 요인이 있어요. 교육체계, 학교 문제, 또래 문제, 친구들 사이에서 팽당하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친구 사이에 끼기 위해서 게임 안에서라도 친구를 만나죠. 이런 네 개의 요인 중에 우리 아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게임을 그렇게 즐기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제대로 된 지도 방법을 아실 수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네 가지를 다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게임 때문에만 우리 아이가 게임에 푹 빠졌다라고 생각하시게 돼요. 그러한 문제들을 좀 그 막기 위해서 이거는 좀 시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유를 어느 한쪽에서만 알게 되면은, 만약에 게임 때문에만 우리 아이가 게임을 유독 좋아하거나 빠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지도하시는 오류가 생겨요. 또 자녀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도하시죠. 또 가족의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탓을 돌리게 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교, 동네, 환경의 요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실 수 있죠.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지도 실패하는 이유,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지혜로운 상태를 벗어나서 멘탈이 깨지고 눈에 흰자위가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문제를 한쪽으로 쏠려서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녀를 지도하시다 보니까 진짜 이유를 찾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왜 그 게임을 즐기고 빠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를 알아야 그 이유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학령 9가지 아이와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알려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셔서 행동으로 해보세요. 첫 번째로 시간을 중심으로 하면은 아이와 트러블이 많아지는데요. 게임 시작과 끝이 정확하지 않은 게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조정하시고, 그리고 게임 사용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라. 요거는 3번 해가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저도 이것도 트러블이 많아요.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작은 게임 전원, 컴퓨터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끝은 컴퓨터를 끄는 순간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야지 아이와 트러블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게임의 특성에 맞게 몇 분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 요 게임만 하자, 요 퀘스트만 하자, 이렇게 정하고요. 시간보다는 순서, 올바른 순서, 학생은 학교 공부하고 숙제하고 이렇게 먼저 하는 순서를 정하고 게임하도록 하고요. 엄마가 할래? 직접 네가 스스로 지킬래? 요거 포인트도 아주 중요하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고,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찍보단 당근으로, 잘 어겼을 때 벌보다 잘했을 때 상을 주는 그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일관성 있게 부모와 엄마가 아빠와 일관성 있고, 그리고 규칙이 한결같아야 하는데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의해서, 아이와 상의해서요. 그리고 말보다는 이런 거 다 문서로 같이 협의해서 적어놓고 아이 책상 맡에